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최초의 설법을 하시고 불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녹야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났던 이 녹야원에서 콘단나 등 오비구에게 사성제, 중도, 연기법을 이제 설하신 다음에 최초의 안거를 하게 됩니다. 안거를 하면서 거기서 그 이제 그 지역에 젊은 그 야사를 비롯한 야사의 친구들에게 최초로 이제 비구계를 주고 제자로 삼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첫 안거는 약 60여 명 정도의 이제 대중이 처음으로 안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안거는 매우 중요한 승가 이제 행사가 되었죠. 이 안거란 말은 산스크리트 언어로 와르시카, 와르사에서 이제 생긴 말입니다. 빨리어로는 대개 이제 와사라고 합니다만은 이 와르사나 와사란 말은 그 비란 뜻입니다.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우기가 있거든요. 우기. 이 우기철에는 그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동굴이나 이제 사원에 그 들어 앉아서 그 스님들이 명상이나 이제 경전 공부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인도나 남방 불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우기철에 하한거를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중앙아시아나 이제 중국에서는 날씨가 또 너무 뭐 덥거나 춥기 때문에 1년에 그 여름한거, 하한거와 겨울 동안거로 이렇게 두 번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한거, 동안거 제도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녹야원의 그 첫 번째 안거에서 부처님께서는 주로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중도 마지막 바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의 내용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어떤 그 감각적인 방일, 이제 나태죠. 또 난행 아주 어려운 그 고행에 의한 어떤 그 극단주의가 아닌 중도적인 팔정도 수행을 강조하신 겁니다. 고진멸도인 사성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 안거 기간에. 그래서 이제 팔정도는 불교에서 아주 그 중요한 기본 이제 실천 이제 덕목이 되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정견,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본다는 얘기인데 삼마디티라고 해요. 삼마디티. 그 다음에 또 정사유. 이거는 이제 바르게 생각한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쌈마, 쌍까파. 또 그 다음에 이제 정어. 정어는 이제 바르게 말하기, 쌈마와차. 또 정어. 쌈마, 까만타. 바르게 이제 행동하기. 그 다음에 정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쌈마아지바. 바르게 생활하기. 그 다음에 정정진. 이거는 다르게 정진자 한다는 의미로서 쌈마 와야마.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정령. 요즘 우리 그 명상하는 분들이 그 사티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미얀마 같은 데 이렇게 이제 갔다 오면 사티. 이걸 쌈마 사티라고 그래요. 정령을. 또 서양 사람들은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걸 그 명상할 때 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 이거는 다른 그 삼매 집중을 말하는데
삼마 사마디라고 그러죠. 삼마 사마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앙거 기간에 이제 이 팔정도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그 6년간 거행을 하면서 수행하면서 이제 이 주로 그 사티 마인드풀니스 아 사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깊은 그 정에 들었거든요. 사마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깨친 거거든요. 깨쳤기 때문에 이제 다 보인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 그렇게 그 극단적인 그 수행은 옳지 않고 중요한 것은 아 삼마사티 아 또 삼마사마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삼마디티가 된다. 이제 이런 그 이제 설법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계율을 또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실천 수행 덕목으로서 그 다 중요하지만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 삼마디티 정견 또 삼마사티 정념 그다음에 삼마사마티 이렇게 그 정견 정념 정정은 이제 불교 명상의 하나의 그 3대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념인 사티 또 정정인 삼마사마디를 완숙하게 했을 때 정견인 삼마디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런 그 집중 수행을 해야만이 자신의 어떤 그 까르마 전생의 어떤 업 숙명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관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체 개고 아 모든 것이 다 고로다 이걸 뚝하라고 그래 뚝하 그 다음에 제법 모아 안았다라고 그러지 제법 모아 어떤 모든 어떤 그런 개체는 그 자기 어떤 그 어떤 그 셀프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재행무상 일체는 다 무상하다 아니자 라고 하는 이 삼법인을 이제 알게 되고 이런 그 명상을 함으로써 또 사성제의 고진멸도 사성제의 진리를 깨쳐서 견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곳 그 녹양원에서 아주 중요한 수행 지침과 방향을 이제 교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곳 녹양원을 이십바따나라고 그래요. 이십바따나 사슴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살아났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경전에서는 대개 보면 이제 이십바따나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또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야사에게 그 젊은 청년 야사에게 야자 잎으로 만든 그 샌들 신발을 신지 말라 이렇게 이제 주의를 줬어요. 모든 그 생명 유정 무정 뭐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그게 생명체가 있는 거고 만물 한 명이다. 모든 것에 다 영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그 나무 잎 같은 것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주의를 주면서 최초로 이제 그 어떤 그 말하자면 일종의 계율이죠. 이런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름으로써 계율의 이제 시초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뭐 250개 또 남자 스님에게는 250개 여자 스님에게는 뭐 348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곳 녹양원에서 아주 중요한 그 수행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어떤 그 기초 윤리적인 것을 이제 또 제시를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을 하시고 안거를 하시면서 최초의 승가를 형성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불교의 역사는 이제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아무리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시고 혼자 그 말하자면은 만족해서 그 혼자 그 법률만 즐기고 계셨다면은 이 불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최초의 그 제자들인 오비구를 만나고 또 이렇게 야사에게 수계를 하고 해서 승가가 형성되면서 이제 이 팔정도를 이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전포 포교를 해라. 말하자면 진리를 터득해가지고 혼자만 즐길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런 좋은 진리를 펴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처님께서 최초 설법하시고 첫 안거에서 사제 팔정도 중도 연기법을 이제 설하시면서 이제 이런 진리를 터득한 것이 바로 출가 사문의 길이다고 제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전법 포교 이제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불제자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행하고 공부하면은 반드시 이걸 전법 포교를 해야 됩니다. 불교가 중국의 어떤 그 중국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에까지 이제 이렇게 오면서 주로 이제 요즘은 그 어떤 그 선불교 위주의 이런 이제 경향이 이제 강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이제 포교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신 동산인 이곳 그 이십바따나에서 첫 안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자그리아로 가게 됩니다. 라자그리아 그 왕사성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당시에는 그 왕사성이 이제 그 수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안거를 마치고 이제 라자그리아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45년간 길에서 사시면서 부처님은 길에서 살았습니다. 길에서 나무 밑에서 숲속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그 생활하셨어요. 그러면서 45년간 84,000 법문을 이제 설하시고 수많은 제자를 두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법 포교를 이제 하시는 길로 이제 나서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라자그리아 그 왕사성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